모두 좌측 상공을 봐주십시오.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주축으로 한 육해 공군의 특수전 부대원 24명이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앞세우고 6.25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. 6.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준 2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. 오늘 특수전 부대원들의 고공 강화는 강한 우리 군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. 오늘 김희석 상사를 필두로 한 24명의 강화자는 평균 1000회 이상의 강화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만 5천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낙하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해 동전 크기 지점으로 정밀하게 침투하는 고난이도 전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화에는 강화 횟수 2,700여 회를 자랑하는 이경만 상사 등 5명의 여군이 함께했습니다. 707 특수임무단 고공강화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,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707 백호부대 정신을 가슴속에 품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